마주하던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. 우리는 왜 갔다고 느낍니다. 같은 공간,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. 고생. 내가 있다. 안녕하세요, 박씨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. 여러분과 항상 만나왔던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이 아닌 저도 처음 가져보는 전시회를 통해서인데요. 비록 같은 곳에서 직접 만나뵐 순 없지만 저를 대신해서 또 다른 박씨의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1318에서 제가 찍었던 모습이 많이 가깝겠죠. 그건 뭐 정말 제 모습이니까, 네, 사실적인 제 모습이라서. 네,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가 많이 돼요. 이번 전시회에서 저의 일상적인 모습을 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가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고. 네. 평소에 이렇게 그런 수트를 자주 입는 편은 아니에요. 행사라든가 뭐 그럴 때는 있긴 하는데 평소에 좀 편한 옷을 좋아해요. 청바지라든가 아니면 오늘도 추리닝 바지 입고 왔었는데 운동 좋아해서 예, 뭐 갑자기 생각날 때 이렇게 운동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편한 의상을 더 선호를 합니다. 글쎄요,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자서전이 나온다면 기대보다는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. 떨리기도 하고. 그거 저희 집이에요. 저희 시골집. 네. 그 시골집에 이번에 일주일 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풍경이 너무 이뻐서 카메라로 제가 담은 사진입니다. 네. 몸이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. 마음도 편안하고 네, 시골 공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살림욕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못 찾아갔었는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좀 이제부터는 좀 자주 찾아가야겠다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번 사진전에서는 전문 포토그래퍼와 작업한 배우 박시호의 모습과 소소한 일상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촬영한 여러 가지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.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해서 바다, 숲, 하늘 그리고 뭐 건물이라든가 그때그때 취미삼아 찍었던 여러 가지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텐데 제가 직접 촬영한 풍경들을 보시면서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들까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